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입니다. 오늘도 김선규 수장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자, 결국에는 오늘 연준이 0.75%포인트의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소장님, 과연 이 선택이 올바른 것일 것인가? 지금 저도 뭐 CNBC나 블룸버그나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 75BP 인상한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옳은 선택인가 라는 갑론을박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28년 만에 75BP를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가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첫째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선은 그 유동성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양적 긴축이 이번에 그 더 확실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이 이번에 FOMC 의사 결정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 근데 일각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린스펀이 일단 93년 아까 말씀하셨던지 94년도 요 당시에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만들었을 때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린스펀이 굉장히 그이 금리 인상에 대한 거의 만능주의로 갔었단 말이죠. 그랬다가 어떻게 됐냐면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금융 위기가 한번 크게 왔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철을 밟지 않냐는 우려가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일단은 연준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좀 보여줬다라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반등세를 나타낸 것인데, 자, 연준의 인플레이를 잡겠다는 의지, 이것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소장님은? 저는 일단 이거는 연준이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이제 가장 큰 목표를 뒀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 지금 일단은 그 고용이 여전히 높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물가를 잡겠다라는 명분이 생긴 거죠, 한마디로. 네네. 그럼 이 명분을 위해 가지고서 움직이는 게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지금 FOMC에서 이번에 나온 점도표가 지금 중요합니다. 이번에 네네. 이제 분기 점도표가 새로 나왔는데 이전에 나왔던 목표가 2.5%까지였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걸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 것이 3.25에서 3.5%대 지금 현재 집중이 되어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4%가 넘어가는 곳에 상당히 많은 연준 의원들이 지금 점을 찍어줬다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이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 자체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봐서 기존의 2.5% 목표에서 거의 100BP 지금 이상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4% 이상의 금리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이미 한 50% 이상, 절반 이상은 넘어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FOMC 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앞으로 여기 결정문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쟁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코로나 봉쇄,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이 결국은 사실은 실물에 대한 그 문제라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는 인정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결정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이제 공은 행정부로 넘어갔고 네네.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원유를 어떤 수로든 자국에서 퍼내든 아니면 외국에서 더 많이 수입을 내오든 이렇게 해서 그 유가를 안정시키는 것만이 현재의 CPI를 낮출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일단 에둘러가지고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연준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과연 이제 미국 정부 재무부나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까 이 원유 정유사들에게 뭔가 바이든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긴 했는데 뭐 그런 것들로 잡힐지, 뭐 다음 달에 사우디에 가서 뭔가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슈가 뭔가 해결책이 나올지 실마리가 나올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파월 의장이 이번엔 어쨌든 금리 인상을 했고 7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 FOMC 회의에서도 약간 일단 선택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0.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고요. 75%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그거는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각각 선택이 달라질까요? 결국은 이제 정해진 것이 이 앞으로 석유의 증산에 대한 이벤트, 즉 사우디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네. 그다음 두 번째 이란하고 했을 때 어떻게 이 증산 어떻게 해서 이제 합의 프로그램이죠. 네.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가 잘 이행되고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석유를 더 가져올 수 있을지.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자국 내에서 얼마나 이제 퍼내는지.
있고 요 세 가지가 이제 결국은 다 잡히는 거죠. 네. 그럼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지금 계속 동시에 이끌어 가지고서는 어떻게든 한 개 혹은 두 가지 이상의 결과를 지금 뽑아내는 것을 보고서 이제는 그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그 연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유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함께 오늘 뭐 FOMC 회의 결과를 보고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가를 어떻게 잡을지도 그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의 영향인데 우리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 어제도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연준, 미국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반응을 하면서 반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떨까요? 일단 한국은행이 오늘 일단은 금통위 긴급회의를 연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네.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이 정도로 올라갔을 때는 더 이상 우리도 그 빅스텝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 네, 되는 그렇죠. 거죠. 이에 따라 가지고서 앞으로 이번에 있을 그 금통위에서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겠지만 빅스텝이 나올 확률은 지금 충분히 일단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악재 해소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오늘도 분명히 들어올 수는 있는데 네.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건 현재 환율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지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오늘 장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연준의 빅스텝 을 넘어서서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일단 오늘은 뭐 기술적 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추이는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뭐 계속 상승 반등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 부호가 지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글로벌 이 셀럽들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계 셀럽들은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했을까요? 함께 확인하면서 투자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셀럽들이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빌 게이츠가 테크크런치 행사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암호화폐나 NFT는 더 큰 바보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 I'm not long or short,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암호화폐나 NFT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견을 냈는데요. 이 그림이 더 큰 바보 이론을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바보가 이 차트를 보면서 자신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바보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점에 산 사람은 이 악마의 먹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빌 게이츠는 저는 가치 있는 생산량이 있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Like a farm, 무언가를 수확하는 농장이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company, 기업 같은 것이요.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찌됐던 NFT나 크립토커런시가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여기에 더불어서 빌 게이츠가 왜 이런 이 발언을 내놓은 것인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빌 게이츠의 이야기입니다. 빌 게이츠 이야기가 뭐 어제 김성규 소장께서 하신 말씀과 뭐 일맥상통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또 특징주들 중에 하나 봤지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이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비트코인 자기는 저가매수 할 거다. 라고 또 강하게 또 언급을 했는데 어느 쪽을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 첫 번째 그 어떤 꿈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의 그 가능성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실물로서 어떠한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가시적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이 여기나 이제 암호화폐가 여기서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건 더 큰 바보 이론, 더 greater fool 이론 같은 그 theory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조금 그 바가지를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그럼 이거를 더 비싸게 해가지고선 이걸 다른 누구한테 원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으면 거기다 넘기면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펀지 사기의 일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암호화폐는 지금 이제 기로에 섰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어떻게든 디파이를 지키려는 어떤 하나의 그
일파가 있고 그다음에 네. 너희들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라라고 하고서 압력을 주는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헤게모닉 싸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코인 시장과 NFT 시장 이야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1.46% 하락했습니다. 오늘 2만 100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어서 여전히 비트코인은 반등세를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오늘 역시 0.8%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셀럽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셀럽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모니시 파브라이입니다. 이 워렌 버핏의 제자로도 유명한 인물인데 CNBC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터키는 아마 세계에서 the cheapest market, 가장 저렴한 시장일 것입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려진 상황인데 아무도 터키에 관심이 있지 않네요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터키 시장까지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속담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터키의 기업들의 매출은 100% 유로로 계산되고 비용은 리라화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리라화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which is collapsing as we speak, 가치가 폭락하고 있죠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터키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시대를 지나면서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리라화가 최근에 폭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터키 쪽입니다. 터키가 최근에 사실 뭐 아까 셀럽도 언급을 했지만 터키에 대한 관심이 저희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 기사가 나온 건데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일단 그 경험했던 걸로 보면 일단 네. 중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플랜트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 공사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유럽제가 아니면 보통 이제 터키제를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터키가 굉장히 그 지중해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하나의 허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 사실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나왔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에 나왔듯이 일단 EU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뭐냐 유로 전체적인 물동량은 이제 어느 정도 유로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리라로 또 이제 현재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 즉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국내 물가는 생각보다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경제 충격을 덜 받는 구조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면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이 바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의 중간지에 딱이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터키가 생각보다 좀 많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브라이 인베스트 대표의 이야기와 좀 동의를 하는 김성규 소장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글로벌 투자, 터키 쪽도 한번 유심히 관심을 지켜보시라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최근 많은 인문들은 이 경기 침체가 2023년에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자들은 2022년 말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CNBC가 매년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 것인데 밀레니얼 세대 100만 장자들에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100만 장자 3분의 2는 2022년 말까지 다시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경제 회복을 예상을 했던 것에 비해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They are active. 밀레니얼 세대는 시장에 적극적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주식을 베이비붐 세대보다 주식을 두 배 더 많이 삽니다. 그것은 시장의 낙관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가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오면은 유동성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CNBC는 함께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김성윤 소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스튜디오로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번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시장에 어쨌든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의 투자 방법이 좀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네, 지금 이게 굉장히 그 좀 민감한 주제인데요. 네. 일단 상당히 젊은 세대 투자자들이 이전에 비해서 그 주식 같은 좀 약간은 좀 위험한 자산에 좀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화랑장을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봤던 게 사실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기사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들이 이제 경제 고문을 두고 있다 해서 즉 이제는 공부를 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이 왔을 때 그러면 화랑장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지금부터 또 다른 그 경험을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이 들어오는 장세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여기에 대한 것들도 물론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네. 그동안엔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업료를 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감하게 또 너무 과도하게 이제 투자를 했던 그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번 하락장에서는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이건 국내 시장에도 약간 적용되는 뭐 서학계입니다.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젊은 투자자들도 비슷한 양상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주식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불안불안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으로 계속 지금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입장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더 바닥을 보고 난 다음에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네.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뭐 지금 투자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떻게 결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떨어졌다고 싶었을 때 만약에 바닥이라고 보신다면 들어가는 건 나쁘진 않고 그런데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린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 의견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이제 바닥이 지금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타이밍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김성규 소장은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몬 바리지까지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분석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